주어가 있는 걸 봤는데 오늘은 중간에 목적어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에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뭐뭐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일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셀프 대명사를 쓰는 거지. 그치? 세 번째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약간 좀 미래 의미를 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ing. 이거는 약간 좀 과거라든지 네, 진행의 의미를 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remember 같은 경우에 to 하면 뭐 할 걸 기억하다, 뭐 했던 걸 기억하다 이렇게 나눠졌죠. 네, 다섯 번째 명사절. 네, 명사절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목적어로 쓰인 걸 얘기하고 이때 쓰이는 접속사에는 대시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if나 whether가 있고 의문사가 있고요. 의문사 중에 what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의문사 플러스 네, ever가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아무튼 이제 목적어 찾기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영어에서 정확히 말하면 동사의 네, 대상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과외 가르칠 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가르치면 목적어로는 못 알아들어. 네, 동사의 대상어가 목적어를 설명해서 알아듣을 거야. 알았지? 네. 아, 그래서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까? 이론. 연구. 근데 어떤 연구? 꾸며주는 거죠. 근데 어떤 연구? 만들어진. 뭐에 의해서? 사회과학자들에서 만들어진 연구. 어디에? 옥스포드 대학에. 1967년도에. 얘가 동사죠. 나타낸다. 그죠? 동사고요. 대대할 나타낸 거죠. 얘가 목적어죠. 뭘 나타내냐면, 전쟁 만화가 임프린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문장을 좀 보시면,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봐봐. 이 대쪽에 있는 동사는 얘가 동사지? 그럼 목적어가 뭐죠? 목적어. 얘는, 얘가 목적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꾸며준 거죠. 그러니까 꾸며준 게 아니라 껴들어간 거죠. 내가 여기 구문하면 상승 설명해 준 게 하나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가면 찾기 쉽지 않다. 이런 거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구조입니다. 네. 나타내는 뭐 나타내냐면, 전쟁 만화가 임프린트 하는데, 임프린트? 강하게. 네, 이 사람이 각인시키는데, 뭐해? 네. 그들의 독자들의 마음속에 뭘 각인시켜? 진부한. 그러니까, 원래 스테레오타입 원래 뭐니? 원래. 새로운 거 아니야? 고정 관념이죠. 고정관념이란 명사에다 이게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즉 고정관념이 있는 편견을 각인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뭐에 대한 말? 특정한 인종의 그룹에 대한 말. 맞아, 뭐 독일 사람들 싫어한다든지 그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목적어 보겠습니다. 목적어 찾기. 네, 328번. 몇몇 선생님이 느낀다, 대대한 느낀다, 목적어 명사절. 뭘 느끼냐면, TV가 떼어서 가고 있다고 느끼죠. 아이의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을? 어떤 능력? 형성하는 능력이죠. 정신적인 어떤 그림을 형성하는 능력이죠. 그의 자신의 마음속에서. 얘가 뭐죠, 문법이? 분사구. 분사구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해?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아이들?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간단한 스토리를 무 없이는 시각적인 네 일러스트레이션 사파 없이는 네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빼야 되는 게 있는 328번 일단은 그치? 이건 내용 어렵지 않네요. 그럼 얘가 굳이 목적어 해주지만 일단 다시 한번 확인만 하면 해석 어렵지 않고 feel 동사의 목적어 나왔고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리절트인에 따른 이 전사도 목적어였거든요. 얘가 목적어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는 두 가지인데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습니다. 그거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329번. 329번 할까? 만약 그가 가지고 있다면, 뭘 가지고 있다면, integrity. 뭐지? 고결함, 성실함, 순결함을 얘기죠. 통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어떤 성실함? 기록하는. 단지 뭘 기록해? 왓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 그치? 어떤 성실함이냐면, 기록하기 다시. 그가 가지고 있는데 기록하는, 단지 뭘 기록하는?
그가 확신하기에 뭘 확신하는, 그가 봤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만을 기록한다면, 그는 또한 가질지 모른다. 추측이죠? 뭘 할지 몰라. 만족을 할지 모른다. 근데 어떤 만족? 더한 만족이죠. 뭘 더한? 스톱. 미지의 사실을, 새에 대한 미지의 사실에 스톱. 스톱이 뭐지? 이게 뭘까? 원래 스토리 뭐냐? 원래 재고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미지의 사실에 대한, 뭐라고 하니? 미지의 사실에 대한, 이렇게 딱 해석 안 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몸만 겉 여기서 주는 거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주 미지의 사실에 대한 겉 이렇게 해서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다시 해볼게. 만약 그가 기록하는 게 단지 확실하게 봤다는 확실한 거, 봤다는 확실한 것만 기록한다면, 그런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마 또한 만족을 갈지 모르는데, 더했다는 것을 만족을 갈지 모른다. 어떤 것을? 미지의 사실, 새에 대한 미지의 사실의 것을. 그건 어떤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치사에 따른 내 목적어 그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동사 목적어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동사 목적어, 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빠진 거거든요. 얘가 목적어요. 목적어, 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네. 네, 330번. 330번 할까? 가장 중요하다. 이 가짜 주어죠. 그 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뭐 하지 않는 게?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뭘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대신 뭐니? 생각을 풀어주는, 네, 이걸 뭐라고 해? 동격 대시라고 하죠. 동격 대시는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치? 다시, 가장 중요하다.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어떤 아이디어와 함께. 네가 기대해야만 하는데, 무할한 게 가능할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까 그런 연결된 문장인 거다. 네가 보는 모든 새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걸 기대해야만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는 심지어 얘가 뭐지? 얘랑 얼른 걸린 거지? able to. 네, 이거 걸린 거 같지? 이거 걸린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코에 교회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여기 걸리는지는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뉘앙스상 이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알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뭘? 이것도 뭐만 것이죠? 진행되고 뭘 할 수 있고. 네, 이슨 뭐지? 이슨? 새죠. 새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다고 것을 기대하는 그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아, 말로 꼬이네. 뭔지 알겠지? 다 알 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다시 해볼게. 네, 가장 중요하다.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기대해야만 하는데, 뭘 더 기대하냐면, 모든, 네가 볼 모든 새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또는 심지어 알 수 있을 거야. 네, 그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장이 몇 개 안 할 건데, 좀 기네요, 다. 네, 해볼까요? 비의 부족은 아마도 가장 해로운 것이다. 모든 날씨의 조건 중에서 가뭄이 가장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것도 보면 이 락을 보는 순간 짝이 되는 전치사가 같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보통 락 A 무슨 B죠. 이 무기 뭐가 붙어야 되네. 오브가 붙어야 되죠. 랍 A, OB 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죠. 그래서 OB은 저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건가? 네, 확인해봐야 되겠네. 그거 모르죠. 알, 그, 저 위에. 아, 여기, 그렇죠. 해봅시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니까, OB만 체크하면 돼, 일단. 근데 아무 니 말대로 이런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해보자. 네, 미래 세대에게, 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원 세대를 얘기하겠지? 근데 원 이렇게 정확히만 하면, 여기서 원스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원이야, 원스냐? 왜 원이지? 기계적으로 보면 제너레이션스를 받아야 되니까 원스 같잖아. 근데 여기 현재 세대는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원으로 받는 게 맞는 거지. 현재니까. 뭔지 알겠지? 다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부터 뭘 빼앗기 때문이야? 많은 양의 음식을 빼앗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그 가뭄은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 Prospect. 오늘 다음 테스트 했던 것 같아요. 전망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도 아까 랩과 같이 턴은 또 뭐랑 친하니? 턴은 뭐랑 전체가 뭐랑 친하니? Into랑 친하죠. 그래서 턴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게 하죠. 또, 전망과 예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전망? 거대한 지역, 무해. 좋은 땅의 거대한 지역이 뭐가 될 거라는? 사막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와 예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이제, 네, 문장 구조 좀 잘 보시고요. 네, 이렇게 잘라낼 줄 알면, 네, 크게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32번, 네, 각기 많아서 일단 쭉 가겠습니다. 네, 일단 네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만. 잠깐. 언제든. 운사 플러스 7은 뭔가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이든지 이런 뜻이죠. 언제든지. 근데 뭐라는 언제든지. 그녀가 생각하는 언제든지. 전치에 따른 목적어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나왔습니다. 근데 뭘 생각하는 언제든지.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더 좋아, 좋게 그녀가 보일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그녀가 네, 가질지, 뭐 한다면. 그녀의 허리 라인이 네, 상당히 줄어든다면. 네, 아시겠지만, 네, 요걸 또 확인할 수 밖에 없네. 여기 왜 그러니? 대체, 그치? 평행 구조도 있고요, 또. 우두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인지 아니면? 그렇죠. 아니,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현재 자체 안 돼. 허리가 지금 얘는 어떤 애지? 아, 안 줄었어. 안 주는 애지. 그렇죠. 거꾸로. 다시 봐. 그녀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더 그녀가 더 좋아 보일지. 셀 수 없으니까. 얼마나 데이트, 남자와의 데이트를 그녀가 가질지. 뭐 한다면. 그녀의 허리라인이 상당히 줄어든다면. 그럴 때 생각할 때마다 얘가 좋은 동사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매우 쉽게 말할 수 있죠.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왜 분명히 뭘 말할 수 있냐?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왜 분명히 내가 원하는지, 나의 허리 라인을 줄이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문장 얘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고요. 그 가정법 보기도 좋은 문장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니? 목적어 보고 있었잖아. 내가 다시 한번 목적어 볼게. 전치사에 따른 목적어, 이게 목적어고요. 네. 이게 목적어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목적어. 그러니까, 이건 간접문이 다 목적어 쓰는 문장 중에 하나죠. 맞아. 네, 헬스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이 가주어. 그것은 아마도 특별히 도움이 될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뭐 한다면? 어른들이 토론한다면. 그렇죠. 이거 더 와이스를 뭐라고 했을까? 이유들이라고 했을까야 되지. 이유들을. 그리고 where person 뭐니? 이것도 이유네. 처음 보는 표현이 사실은. 근데 이유들, why들과 where들을 네, 활동의 where들을 토론한다는 거죠. 이제 근데 어떤 활동? 근데 전시사 플러스 관계동사 뒷 문장이 완전. 근데 어떤 활동? 아이가 적극적으로 활동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 활동의 이유를 부모가 토론한다면 그것은 네, 분명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치? 네. 어쨌든 목적어를 굳이 찾는다면 목적어는 why's와 wherefore's죠. 그죠? 네, wherefore가 이유라는 뜻이 있다는 거 처음 보는 편이지만 알아보시고. 네,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볼까? In the meantime 뭐하는 동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동안에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반면에 뭘? 즐거워. 근데 어떤 즐거워? 그런 장소가 꾸며주죠? 네, 명사를 주어동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제공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때 대스는 이 대시 뭐지? 이 대시 뭐죠?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하잖아. 네. 그제? 목적, 뭔가 동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 대시가 뭐야? 난데없잖아. 그건 이게 뭐니, 이게.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 앞에 대시 생략된 거야. 여기 대시 생략됐잖아. 네. 여기까지 생략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면 얘가 얘랑 또 표현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제?
다시 우리가 흥분 그런 장소와 제공하는 흥분을 즐길 수 있는 방면에 근데 뭐하는 우리 교실은 제공하지 못하는 아까 시험 문제 아냐 두냐가 시험에 나온 게 이거지 아세? 우리는 우리 돈 모르고 그런 장소 제공하는 그런 동안 반면에 네 그리고 아 또 평행주점 골치 아파 러닝 뭐 또 얼른 얼른 올린 거니 러닝 캔런 그리고 열로 올린 형님도 궁금하지 근데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데 최소한 한 가지 그들로부터 한 가지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적용되는데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영국에 더 많이 적용되는 거죠 뭐보다 어떤 서구의 어떤 나라보다 왜냐면 영국은 공유하는데 이것도 보자 아우 진짜 진짜 여기 너무 빨랐다 씨 공유하다 동사 전사 플러스 명사 껴들어왔어 얘가 목적이야 아까 처음에 말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영국은 공유하는데 한국과 뭘 공유하는 거야 인텐스 극도의 강한 강렬한 인구의 압력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따른 압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압박이 뭐하고 있어? 위협하는데 뭘 위협하는 전체 환경을 위협하는 네, 이런 문장은 한번 제가 정확히 한번 분석하면 굉장히 좋은 문장 중에 하나인데 문장이 좀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려운데 네, 다시 한번 빨리 볼게 원래 강의가 20분 안 넘어가게 하려고 좀 짧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네, 뭐하는 반면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데 즐거움을 즐길 수 있어 그런 장소가 제공하는 또 우리가 우리 도시가 제공할 수 없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최소한 한 가지를 그렇죠? 그들로부터 한 가지는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한 가지가 적용되는데 영국에 동안에 적용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서양에 왜냐면 영국인들은 공유하는데 한국과 같이 공유하는데 뭘 공유하냐면 강한 인구의 압력을 공유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압력이 위협하는데 전체 환경을 위협하는 그 압박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죠? 아마도 아닐 것 같지만 이런 장소가 아마 자연이 제공하는 장소인 것 같지 그지? 이거 합격하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 갑자기 네 335번 마지막 그는 fear 뭐죠? 바라보다 바라보다 응시하다지 아주 열렬하게 바라봤지 어디를 바라봤어? 트와라이트 뭐니? 그러니까 황혼이라고 뭐라 하니? 그러니까 해가 해도 달도 안 지고 해가 그러니까 해도 안 지고 달도 막 떴던 그 지점 그러니까 빛이 두 개 있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뭐라 그러니 우리말로 여명 아무튼 그를 응시했어 여명을 응시했어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여명으로부터 그가 뭐한? 오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지 나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가 막 지는 상황이고 윤석도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얘 뒤를 돌아보니까 윤석도 왔다고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등을 죽이는 거지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희망 안에서 그렇게 한 거죠 어떤 희망? 동격대 어떤 희망? 그것에 희미한 빛이 뭐 할 거라는 희망? 일러미네이트 조명하다? 그러니까 비춰주셔야죠 밝혀줄 거라는 희망이죠 뭐를? 오스큐리티 흐릿함을 근데 어떤 흐릿함이 또 전시사법 관계도 또 나왔네 근데 어떤 흐릿함? 그가 가는 곳에 있다 이 앞쪽에 걸어가고 있는 이쪽이 되게 흐리고 어두운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여기 앞에 비춰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아세요? 그리고 반면에 그의 어필 여기서 모르게 나왔지만 여기서 업스피레이션은 열망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망과 그리고 뭐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어떤 길 놓여있는데 앞에 놓여있는 그 길에 대한 그 걱정이 정말 가기 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이것이 이하 동사지 빠르게 있는데 그의 뭘 빠르게 써 그의 인사이 통찰력 이해력 뭐에 대한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 몸만 것이지 그의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빠르게 했던 거죠. 나 너무 어렵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걷는 길일 수도 있고, 과거 현재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상황 빨리 도와줄게. 일단 먼저 이거 먼저 캐치해주고. 봐봐. 문장 깨끗하네. 목적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적어만. 목적어냐면, 네. 중요 목적어만. 이게 목적어고요. 네. 그리고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던 거 했고, 네. 네, 관계동사고 여기서는 네 이걸 강조하려면 전치사의 네 이거 목적어 이거 강조하려는 거지 큰 목적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네 빨리 볼게요 다시 그는 네 바라봤어 뒤를 돌아 바라봤어 어디로 바라봤냐면 여명을 바라봤어 근데 어떤 여명이야 그가 걸어왔던 그 뒤쪽에 있는 여명을 바라봤어 근데 어떻게 바라봤냐면 희망 안에서 바라봤죠
어떠니만. 아, 이걸 집어넣은 건가?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에 하려고 했나 보다. 어떤 희망에서. 그 희미한 빛이 비춰줄 거라는 희망이죠. 그 어두움을. 근데 어떤 어둠? 그가 앞으로 나아갈 곳에 대한 어둠을 비출 거라는 희망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앞으로 미래를 비출 거라는 희망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 반면에 그 열망과 걱정, 뭐에 대한 길에 대한 어떤 길에 대한 놓여있는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길에 대한 어떤 열망과 걱정이 빠르게 했는데 뭘 빠르게 했어? 이해, 뭐에 이해? 뒤에 있던 것에 대한 지난 일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과거가 앞에 미래를 비춰주고 앞에 있는 것이 과거를 이해해주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있는 목적어를 빠르게 봤습니다.